자, 오늘도 시장이 밀렸는데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뭐 지금은 미국 시장 자체가 조금 슬로우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미국발 인플레이션 쇼크 관련돼서 여전히 뭐 미국발 뉴스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. 이번 주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석가탄신일로 쉬겠지만 수요일 날 저녁에 사실 FOMC 관련된 의사록이 또 4월 FOMC 의사록이 네. 발표가 되고 그 외에 이제 21일 또 우리나라 그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이제 방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여러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조금 좀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조금은 관망세가 좀 짙어질 가능성이 높고요. 뭐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장중에 많이 흔들면서 사실은 박스권 장세가 좀 유지되지 않겠나 이번 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환율도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좀 필요한 주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히려 지금 확실한 뭐 6개월 뒤면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의류 이런 쪽으로의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종목별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은 주간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어쨌든 지수는 좀 변동성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이신데 좀 예상 밴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네, 일단은 지금은 예상 밴드는 뭐 저는 1300에서 120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내일 정도는 1330에서 뭐 좋게 오히려 이제 뭐 좋게 움직이면 흐름이 3200까지도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코스피 오늘 3121선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. 내일 지수 밴드는 3130에서 3200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